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있었던 테스트 서버의 시즌2에 대한 적용된 영웅들의 밸런스 패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뤄보고, 플러스 정크렛 이번 그 밸런스 패치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부터 해볼까? 디바부터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패치 노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하도록 할게요. 그 잠수함 패치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실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치 노트, 그러니까 테스트 서버 PTR 패치 노트에 있는 내용들만, 그거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바 같은 경우는 바뀐 게 딱 하나예요. 매트릭스.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나서, 끊고 나서 매트릭스 게이지가 충전되는 시간이 0.5초에서 1초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끊고 나서 0.5초지면 디바 매트릭스 게이지가 차기 시작했는데, 이게 1초 뒤로 바뀜으로써 매트릭스 쿨도 1초고 이게 차는 것도 1초이기 때문에 이제 껐다 켰다 하면 아예 매트릭스 게이지가 차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신중하게 껐다 켰다 하라고 만든 것 같네요. 게이지를 너무 막, 그러니까 남발하는 플레이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한조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핵심적인 부분 판정이 다시 돌아왔어요. 네, 판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라면 예전에 제일 초창기 때는 이런 판정이었었는데, 중간에 그 판정 너프로 인해서 정확히 맞춰야만 맞는 판정으로 바뀌었었다가 다시 지금 테스트 서버로 돌아오면서 판정이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판정이 굉장히 다시 넓어졌어요. 이거는 근데 기본적인 일반 영웅들 전부 투사체가 있는 영웅들은 다 적용이 된 상황이고, 그거 말고 한조에 관해서만 적용된 거는 이거 차징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동 속도 감소가 40%였었는데 30%로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빨라졌죠, 10%가. 그리고 최대 투사체 속도, 그러니까 차지를 최대까지 한 다음에 날아가는 화살의 속도가 30% 증가. 이게 한조 화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었는데 엄청 빨라졌어요. 거의 토르비언 좌클릭 그 정도 수준으로 빨라졌어요 이제. 그래서 판정 버프 플러스 이 날아가는 투사체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맞추기도 쉽고 상대편에서는 피하기도 굉장히 껄끄러워졌죠. 거기에 플러스 이동속도 감소가 줄음으로 인해서 생존력 확보도 커졌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조는 본섭 나오면 쓸 것 같아. 예, 한조 잘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쓸 것 같아요.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진 거고 맞추기도 쉬워졌기 때문에, 생존력과 작체도 확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 같은 경우는 바뀐 게, 메이 같은 경우도 이거 판정 버프로 인해서 우클릭 판정이 보시면 머리 옆에 때려도 이제 맞아요 다시. 이건 투사체 있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된 상황이라서 그렇고, 제일 핵심적인 거 궁이 범위가 커졌습니다. 궁 범위가 8m에서 10m로 커졌어요. 비율로 따지면 25%가 커진 거죠. 거의 아이스스케이트장이야. 엄청 넓어요. 거기에 플러스 궁을 날릴 때 그 아까 전에 그 귀여운 로봇이 날아가잖아요. 보시면 로봇도 있어. 저 뒤에 달려있네요. 하여튼 저 로봇을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 날리는 게 원래 라인하르트 방벽이라든지 윈선 방벽 같은 경우에 그거에 맞고 튕겨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그냥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던질 수가 있고,
딴 건 없네요. 그렇게만 버프됐어도 지금 판정 버프 플러스 궁 버프로 인해서 굉장히 메이가 말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기본적인 뉴트릴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영웅이라서. 그리고 맥크리, 맥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궁을 원래 썼다가 취소하면 0%였거든요. 근데 썼다가 취소하면 50%였죠? 썼다가 바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1초 남았을 때 취소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50%였어요. 근데 지금은 취소하면 바로 취소해도 0%. 그러니까 궁 누르고 바로 취소할 때까지 계속 우클릭 클릭해서 취소를 해도 0%가 됩니다. 무조건. 하지만 그 궁 시전 하자마자 바로 뭐 성광 같은 걸 맞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런 걸로 하면 좀 덜 소비될 수도 있는데, 메르시 같은 경우는 힐 광선, 힐해주는 힐 광선의 회복량이 2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를 많이 채워주는 거 플러스, 그리고 이전에 본섭에 적용된 패치가 힐을 해주는 만큼 궁 게이지가 찼었잖아요. 그 때문에 궁 게이지 차는 것도 20%가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궁 차는 것도 결국에는 빨라졌다고 봐야죠. 힐 해주는 것도 늘어났으니까 궁이 굉장히 빨리 찹니다. 이거 플러스 죽은 아군을 살렸을 때, 죽은 아군이 원래라면 살아나고 나서 3초 뒤부터 움직일 수 있었는데 2.25초로 바뀌었습니다. 경직 시간이 줄었어. 그러니까 영웅이여 이 상태에서 딱 이렇게 되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던 시간이 3초였었는데 2.25초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애들이 빨리 전장에 합류를 할 수 있고, 플러스 맥크리 궁 같은 경우는 저기 우리 팀이 저 살아나는 그 시간에도 차징이 가능했거든요. 그 때문에 해골 표시가 거의 탱커들도 그냥 3초면 300이나 하죠. 300 탱커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딜러들은 거의 다 그냥 풀차징 맞아버렸거든요, 살아나자마자. 근데 2.25초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치로 하면 225죠 맥크리가 딱 부활 쓰자마자 해도. 그래서 250인 애들을 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늦게 차징하면 200인 애들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무적기가 있는 그런 애들은, 아니면 도주기가 있거나 하는 P200짜리들은 이제는 살 수도 있고, 그런 애들 카운트 칠 수도 있고. 많이 좋았죠. 루시우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이동 속도 증가 버프, 얘 E를 사용했을 때 증가한 이동 속도량이 원래 100%,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두 배가 됐었는데 30%가 감소돼서 70%가 증가해서 이제는 1.7배가 됐는데, 상당히 체감으로는 거의 한 반토막 난 느낌이에요. 엄청 느려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동속도를 켜고 한 번에 밀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이제 카운터 치기가 꽤 쉬워졌죠. 이전에 비해서 이동속도가 상당히 많이 느려졌기 때문에, 이거 너프 플러스 메르시 버프로 인해서 메르시도 충분히 이제 힐러로서 메리트가 충분히 많이 있어졌고요. 왜냐면 루시우의 유틸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메르시도 충분히 기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로드오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확히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로드오그를 안 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네. 듣기에는 그래, 그 판정이 그냥 벽 뒤로 끌려오는 판정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끌고 나서 로드오그와 적이, 로드오그가 적을 볼 수 없는 시야에 가는 경우, 그러니까 끌었는데 끌면서 자기가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적이 이동을 하거나 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로드오그가 그 끌은 적을 시야에서 볼 수 없는 경우는 로드오그 앞으로 아예 끌고 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이런 느낌을, 금방은 시야가 조금 보였죠. 이런 경우에는 벽 뒤에서도 이렇게 비비기를 하면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시야에서 끌면서 딱 맞고 끌고 오는 타이밍부터 시야에서 사라지면 아예 끌고 오질 않습니다. 그 이상을 그 벽에서 이렇게 막 비비면서 끌고 올 순 없어 이제. 근데 정확하게 이게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는 실험하시는 분들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거긴 한데 모르겠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냐타. 제냐타 같은 경우는 좌클릭 평타 데미지가 40에서 46으로 증가되고 핵심인 부주화의 데미지 증가량이 50%에서 30%로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부주화를 걸고 탱커를 조지거나 부주화를 걸고 한 방에 적을 조지는 그런 플레이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특히 파라 같은 애들은 이제 그래도 30%도 굉장히 큰 거긴 한데 50%보다야 낮으니까 많이 메르시 버프 플러스 이거 제냐타 너프로 인해서 파라도 기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냐타 같은 경우도 이거 판정 버프의 영향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사체 있는 애들은 그냥 다 버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판정 버프 영향을 그냥 머리 옆에 써도 다 맞아요. 겐지 이번 패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겐지가 상당히 많이 너프를 먹었어요. 상당히 많이 너프를 먹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 쓸 정도는 아니야. 네,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확히는 제가 겐지 유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상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너프가 된 것 같진 않아요. 막 엄청나게 쉬워졌다, 그러니까 상대하기 까다로운 거에서 쉬워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전히 나쁘지 않아. 상대하기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건 아직까지 별로 남아있습니다. 겐지 같은 경우는 2단 점프 이후에 벽을 타고, 그러니까 2단 점프하고 벽을 타면 다시 캔슬을 해서 한 번 더 점프를, 그러니까 2단 점프가 초기화가 됐었는데 2단 점프하고 벽을 타고 다시 점프를 다시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3단 점프를 이제 못하는 거죠. 3단 점프가 됐었는데 이제 3단 점프를 못하고 아무리 높게 가도 어느 이상은 이제 갈 수 없어요. 겐지가 그러니까 유틸성 있는 플레이를 하기 힘들죠. 2단 점프라고 뒤에 벽을 2단 점프라고 살짝 타고 다시 이런 플레이를 못해요. 2단 점프를 타고 벽을 타고 한 번 더 점프를 해서 최대한 무빙 유틸성을 살리는 이런 플레이는 이제는 못합니다. 그리고 쉬프트 같은 경우는 정크랩 도시나 위도우 맹독이나 이런 설치형 그런 거를 이제 전혀 부술 수가 없어요. 못 부셔요. 가다가 감이 걸려요. 이제 정크랩 같은 경우는 이제 겐지 아기가 상당히 쉬워진 게 예전에는 덫을 이렇게 이런 데다가 겐지가 여기 보였다 이렇게 보였다 가면 정크랩이 앞에 여기 덫을 깔면 이렇게 덫을 여기 앞에 덫을 깔면 겐지가 질풍창으로 훅 들어오면 그냥 덫을 지나왔었거든요. 덫을 부수면서 지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쉬프트를 쓰면 덫에 걸립니다. 그래서 상대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정크랩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겐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접 공격 이후에 쉬프트로 근접 공격 쉬프트로 이걸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캔슬 그러니까 근접 공격 쉬프트 해서 바로 이거 후딜레일이 없앨 수 있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근접 공격 그 후딜레이가 지난 후에 쉬프트를 이제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겐지 같은 경우는 우클릭 근접 공격하고 쉬프트 해서 바로 근접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접근하는 콤보 있잖아요. 좌클릭 넣은 다음에 쉬프트 근접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우클릭으로 한 중거리에서 꽂은 다음에 쉬프트하고 근접 공격하는 콤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쉬프트 근접 공격은 남아있는데 쉬프트 근접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근접 공격 쉬프트는 못합니다. 잠시만 내가 지금 좀 느리겠는데 쉬프트 근접공격인데 그렇게 빠르진 않아? 쉬프트가 끝나고 나서 근접공격 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그 콤보는 남아있는데 근접공격 쉬프트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핵심 궁 뭐지? 이게 8초에서 6초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배너 속도가 약간 빠른 것 같다.
그러니까 궁을 뽑고 나서 첫 번째 뵈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원래 유진노 케노크라야 하고 잠깐 경직이 있다가 그 다음부터 칼을 베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유진노 케노크라야 한 다음에 바로 칼을 벨 수가 있네요. 그냥 체감이에요. 정확하게 패치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패치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용검이 8초에서 지속 시간이 8초에서 6초로 줄은 거. 너프긴 한데, 솔직히 천상계급으로 가면 8초 동안 용검 휘두르는 겐지는 저는 거의 본 적 없어. 한 빠르면 3-4초 내면 거의 끝나고 늦어도 5-6초 내에는 거의 끝나거든요. 용검 거의 애들 쓸어먹어. 8초 되기 전에 대부분 쓸어먹어요. 생각보다 이거 그 시간 감소된 거는 숙련 겐지 숙련자들에 한해서는 크게 체감이 안 올 것 같은데, 실전에서 쓰기에는 크게 체감이 오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아. 물론 상대하는 입장에서 빨라진 거는 줄어든 건 굉장히 좋은 거긴 하죠. 회피를 조금만 해도 겐지 궁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도망가는 적을 잡는 데는 너프를 막은 거 맞는데, 그냥 한 마리를 잡고, 그러니까 질풍잠을 캔슬을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만일에 궁을 뽑은 경우에서는 생각보다 실전에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네요. 우리 대망의 정크랩. 제가 아까 말했던 영웅 전체가 궁게이지 줄은 거, 아니 그냥 궁게이지가 빨리 소모되는 거 말고 판정, 평타 판정이 좋아진 거 있죠. 평타 판정. 그러니까 원래 몸을 정확하게 맞춰야 맞출 수 있었는데 지금 평타 판정이 굉장히 좋아졌죠. 테서에서는 보시면 정크랩도, 정크랩 평타도 그 판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는 안 터지고 한 이 정도 터질 거예요. 판정이 거의 사기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좀 이따 본석 거도 보여드릴게요. 뭐 한 이 정도 때려도, 아 한 이 정도 때려도 맞아요. 그러니까 판정이 거의 진짜 사기급으로 바뀌었어. 정크랩 평타 판정이 대충 쏴도, 요즘에 내가 테스트 서버를 플레이해보면서 대충 쏴도 애들이 왜 이리 잘 맞지? 핑이 높아서 그런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어서 판정이 좋아져서. 판정이, 아니 그냥 대충 쏴도, 대충 쏴도 그냥 맞는 판정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판정이죠. 판정이 거의 옆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수준이에요. 본섭 가서 보여드릴게요. 본섭이에요. 이건 아까 같은 테스트업이 아닌 본섭입니다. 판정을 잘 보세요. 안 맞아요. 머리 옆에 쏘면 죽어도 안 맞아. 본섭에서는 본섭의 판정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머리 옆에 걸칠 정도로 쏴도 안 맞습니다. 에임이 귀에 걸칠 정도로 이렇게 쏴도 안 맞아요. 지금 본섭 판정은, 그러니까 거의 진짜 보기에는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안 맞는 판정이거든요. 본섭 판정은 거의 그냥 진짜 맞춰야 터져요. 본섭은 그냥 맞춰야 터져. 걸치는 판정으로는 죽어도 안 맞아요. 거의 진짜 에임이 3분의 1은, 한 4분의 1은 걸친 상태로 쏴도 안 맞아요. 패스업에서는 한 이 정도만 쏴도 맞았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크랩 같은 경우는 평타 판정 버프가 엄청 크다는 거, 심각하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다른 애들도 버프 먹긴 했는데 정크랩은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판정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거 본섭에 그대로 적용되면 정크랩 쓰세요. 무조건. 진짜 저는 저거 본섭에 적용되면 공정크랩도 쓸 거예요. 왜냐면 평타 맞추기 저렇게 쉬워졌으면 굳이 저 같은 경우는 팔아 할 이유가 없어. 팔아도 잘 못하는 데다가 정크랩이 훨씬 더 저는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파라를 쓸 이유가 없어. 이렇게 저렇게까지 판정이 좋아지면 진짜, 물론 파라를 잘 쓰면 파라가 훨씬 좋죠.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건 저는 테스업 저거 본섭에 그대로 평타 판정 적용되면 진짜 두 손 들고 환영이지. 겐지 상대하기 쉬워진 거 플러스 정크랩 평타 판정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정크레센 이번 패치의 핵심은 정크레센? 진짜 말도 안 되게 상향이다. 분석 그대로 적용되면 무조건 정크렉 쓰세요. 꼭 쓰세요. 저는 지금까지 눈생이었고요. 저는 가볼게요. 안녕.